네, 안녕하십니까. 상식비구를 못한 센서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인데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당히 성장한 상황이라서 북한의 적화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적화통일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일단 대한민국은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인 북한이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아무래도 북한은 한국을 점령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고위층, 부위층들을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겁니다. 물론 이들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건 아닐 거고요, 전 국민에 대한 재사유와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왜냐면 5천만 국민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재사유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죠. 제사회와 교육이 무엇이냐면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을 적화통일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베트남의 고위직, 교사, 군인, 공무원, 과학자, 방송인 등 거의 대부분의 계층의 사람들이 사상개조라는 이름하에 제사회와 교육을 받게 되었죠. 거기서 받는 게 뭐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문하고 학대를 받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런 게 실제 베트남에서 발생되곤 했어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점령했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남베트남이 재판 없이 10만 명 정도가 직결 처형됐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제노사이드가 한반도에서 발생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 불을 뺏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손가락이 됩니다. 그걸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각종 산업부터 시작해서 기술까지 말이죠. 호출하겠지만 이는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죽거나 북한을 끌려가서 노동력을 당하겠죠. 이게 마치 쌍팔년대 때 반공 영상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북한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자마자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대규모 정치적 수창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의회와 같은 느낌으로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전부 다 총을 쏠 줄 압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조직화되면 그대로 곧 반란군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부 다 탄압하려고 하겠죠. 물론 반란은 발생될 것입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몇몇 분들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총을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될 텐데요, 초반에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란군이 불리한 양상이 나올 겁니다. 일단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발생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도를 포함해서 화력이나 장비의 질까지 모두 정부군이 우세인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런 보급 루트를 사전에 차단해올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강경책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탈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트피플이 발생하겠죠. 남해안과 동해안 등지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죠. 아마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보트피플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한국 난민에 의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수백만 명이 살아야 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들을 막기에는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요. 또 일본 내 극우주의자들이 한국 난민을 막으라고 시위를 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망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GDP로만 따지면 캐나다보다 낮고 러시아, 호주보다 경제력이 높죠. 근데 이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이미 세계 경제는 대공황급 이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될 겁니다. 왜냐면요, 그리스가 경제위기로 망할 때 EU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보다 몇 배는 경제력이 큰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선물 상품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해치 전략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펀드금융 자체가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또 무역 부분으로 가면 중국과 일본이 망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하고 경제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망해버리면 중국과 일본도 같이 경제적으로 망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당장 삼성 때문에 고사는 일본의 중소기 몇 개인데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중국의 부품은 몇 개고요, 경제 여파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때까지 쌓은 한국의 경제력이 전부 다 북한한테 몰수당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면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한국의 기업들과 거래하던 세계 기업들이 한순간에 거래처를 잃게 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북한이 장악하다 보니까 미국은 일본과 대만을 미친 듯이 지원을 해줄 거고요, 대만과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국방군을 가질 것이고 대만은 보통 국가로 선언을 하겠죠. 또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자유진영 세력이 소멸되었으니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말이죠. 특히나 서방세계와 중국이 한판 붙을 가능성이 더더욱 커질 텐데요, 현재 발생되는 미중 패권 분쟁이 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북한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나라여서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것입니다. 일단 갑자기 확 나라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서방세계에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당장 한반도에서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제노사이드가 발생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세월 비싼 수업료를 치른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당장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 3, 40년 전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북한에게 질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가능성을 성공시키려면 북한의 세종대왕이 100번 정도는 나와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혹 착각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인구를 많은 나라를 정복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과학력이나 문화력, 군사력 등으로 그 인구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보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와 영국이죠. 근데 모든 분야를 한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적화통일된다면 무슨 일이 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